연십자, 내 스승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단 선배님까지 납치하다니. 연십자 저 녀석 절대 그냥 놓아주지 않겠어. 여기를 클릭해서 적을 공격해. 조작 컨트롤러를 이용해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어. 스킬을 클릭하면 강력한 공격을 조작 컨트롤러를 이용해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어. 스킬을 발동하여 연속 스킬을 발동하여 적을 격파시켜. 스킬을 발동하여 모든 적을 격파해. 너의 금이위 정말 성가시구나. 정말로 네가 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? 여기를 클릭하면 임무를 진행할 수 있어. 소월춘에 온 걸 걱정하지 마. 그건 그렇고 시공을 오간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야.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. 누구냐 넌? 금이인은 공무 중이다. 할 일 없는 인간은. 그치만 너 무기가 사라졌으니
나는 5월 강남에서 제일 출중한 단조공이지. 만약 이후에 더 적합한 무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변경. 동해 괴수의 두목. 또 너냐? 그 사람과 만나봤나요? 정말 너 정말로 동해 괴수를 처치하러 갈 것이니? 조작 컨트롤러를 이용해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어. 여기를 클릭해서 적을 공격해. 조작 컨트롤러를 이용해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어. 여기를 클릭하면 공격을 피할 수 있어. 너의 실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구나.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. 듣기로 마교는 공심술에 능하니까 오늘 이후로는 정말 조심해야 돼. 그 숲에 어떤 마귀가 씌었는지. 생명체란 생명체는
모습이 뭐? 어? 저 두 사람은 천마교의 사람 같지 않은데? 뭘 하려는 거지? 이 비천한 인간들아, 내 소나기에서 탈출할 생각은 꿈도... 무슨 사술이지? 어떻게 저 마을 사람들이 클릭하면 여기로 변하고 자동 차트를 할 수 있어? 날 얕보면 안 돼. 내 몸속에 있는 신석은 그 어떤 것도 정화할 수 있어. 그 무서운 사슬이 드디어 다 풀렸구나. 모두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구려. 우와! 아주 귀여운 토끼네. 우리 토끼한테 줄 큰 풀이 물을 캐러 가자. 응? 아마 그럴 거야. 그럼 토끼를 타고 가서 촌장님께 한번 여쭤보자. 너희! 이 토끼는 분명히 광한 선자의 그 옥토끼야. 이 도성은 정말 아... 그 몸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겠지? 당신도 급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? 강력한 장비를 획득하면 그냥 지금 저한테 장비 검증 방법을 배우는 건 어떻습니까? 충분히 알...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 하지 말거라. 보길 접! 황성전은 매우 혹독한...